눌러주세요. 우리 셀럽분들 행복해져라. 외출하고 8시간 만에 돌아온 셀리를 풍기는 어떻게 막는 거야, 조카가? 3번이요. 이제 왔어? 하고 관심을 돌린다. 자,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저녁 시간. 우리 집 풍미 뭘까? 일상관 전문가 간식. 자기 밥 먹는다. 안절 시켰을 때 풍이? 간식만 찾는다. 풍자 셀리 애정 표현한 순간? 간식 줄. 아니, 나 보면 애정 표현해요. 맞아. 간식 먹을까? 풍의 행동은? 흥분. 퇴근하고 혼자 쉬고 있을 때 풍의 위치는? 원래 방송에서 쉬는 거 아니에요? 자, 셀리야 산책. 우리 산책 안 하는데? 맞아, 이거야! 걷기 싫다고 길바닥에 누워요! 와, 어떻게 알았지? 풍과 하루 종일 밥을 먹지 않고 투정 볼 때 생긴다. 간식 섞어준다. 훈육할 때는 안돼, 다 너무 힘든 거잖아. 어떻게 흥내요? 풍이와 셀리 잠 어디서? 관심 받고 싶을 때 셀리가 한다. 내 품에 있어. 맞아. 이를 몰던 셀리 품과 올라오려고 할 때 친구가 올 때 행동은? 바로. 잠시. 한현 여사? 품과 간식 먹고 싶어서 끊기는 연기할 때. 이거 뱉고 이거 유도하는 거지. 이건 뱉고 터질 때까지 안 주는데? 외출할 때 혼자 있을 때 풍미를 위해 셀리의 행동? 자, 두고. 불안하다. 아! 자, 풍미와 나의 관계는 조별과제 팀원. 풍미는 조장이래요. 그리고 나는 바쁜 팀원이래요. 어? 내가 풍이보다 서열이 위에 있어요. 우와. 그리고 애정도는 나는 딱 중간, 풍이는 날 엄청 사랑해요. 풍이가 열심히 노를 젓네요. 조별과제의 조장이 된 강아지와 바쁜 일이 너무 많은 견주가 만나서 한 배를 타고 조별과제를 해나가는 사이. 가족이 된 강아지는 견주와 친해지고 싶은 눈치인데 강아지 마음을 모르는 견주는 다른 친구들과 노는 것 더 좋아해요. 장난감을 물고 견주에게 다가가보지만 어떡해 뿡아. 본분이 실패하고 결국 다른 가족들에게만 애교를 부려요. 어머. 다른 일들도 중요해서 바쁘겠지만 가끔은 나를 보고 당신도 즐거울 거예요. 뭔가 미안해. 시아 했잖아 너가. 근데 시아도 관심 표현이었던 거야. 너무 마음 아프다. 저기 있다.